이제 수박이 꽃이 폈어요. 소진아, 니꺼 수박 열매 열었다. 수박 열렸어. 자세히, 자, 앉아봐, 앉아봐. 우와, 이거 봐봐. 보이죠, 이거? 네. 열매 봐봐. 그지? 네. 우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거짓말 하지 마라. 네. 뭐야, 거짓말이란 말이야? 이야, 이게 이제 커갖고 수박이 된다는 얘기지? 가자, 허진아.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우와, 우리 마누라, 아니, 우리 집사람 닮은, 어? 호박, 꽃. 보이시죠? 아. 어.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구슬만하게 호박이 달렸어요. 예, 아, 이쁩니다. 토마토도 이렇게 방어 토마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렸습니다. 아, 이쪽은 좀 크네요. 잘 안 보이지만, 그죠? 아, 저기도 열리고 있고. 늦게 안 되는 게 많이도 열립니다. 네. 야, 이 꽃이 봐봐. 와, 어떻게. 와, 진짜, 진짜, 야, 손때 묻으면 죽는 거야, 이거? 아, 맞을 것 같은데. 어, 가자, 다른 데로. 아, 감자밭이. 아, 이게 잘 자라는 건지, 시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자 꽃이 열매도 없이 떨어지고. 예, 아, 감자 꽃입니다. 처음 보시죠. 이야, 신기하게 생겼네요. 초점이 안 맞네. 이렇게 감자들이 먹을 수 있을런지 풀도 한번 매줘야 되고. 아, 이 농사 그냥 심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와, 이런 풀밭이 이렇게 땅콩입니다. 땅콩. 아이고야, 이거 하는데도 한 20분 걸립니다. 와, 이거 옥수수 봐요. 사람 키만 합니다. 근데 풀 냅두죠, 이거. 네. 그럼 어떻게 이거 언제 답해? 호진이 하면 저 걸어가. 너 키만큼 되는 거. 네. 비 맞으면 옥수수 밭에 걸어가는 호진이. 아니, 내 보지 말고. 아, 야, 너 초상권 침해 된다. 뒤로 걸어가 봐. 와, 이제 호진이 키보다 크면 열매 맺는 거 아이가?